아버지, 정말 공산당을 간파하셨어요? 공산당이 사악해도 세상에서 형통하고 막을 사람 없다는데, 그렇게 해서 정말 정권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로마 정권도 예수님을 대적하고 정죄했었죠. 그 탄탄하던 정권도 하나님이 내리신 전염병으로 회멸됐잖아요. 세상에 어떤 세력이든 하나님을 대적한다면 무조건 다 회멸될 거예요. 모든 걸 하나님이 주재하세요. 대적하면 다 멸망돼요. 그래서 권력이나 사악한 세력을 숭상해서는 안 돼요. 아버지, 우린 공산당이 사악하다는 건 알아도 공산당의 악마 본성까지 아는 건 아니잖아요. 공산당이 왜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하나님 선민을 해치겠어요? 예수님이 오래전에 말씀하셨죠.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그 정죄는 바로 빛이 세상에 왔으나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고,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해 빛으로 오지 않는데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라고. 그리고 또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했다고요. 공산당이 왜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를 대적하고 정죄하겠어요? 주 원인은 중국인들이 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을까 봐 두려운 거고, 세계가 하나님의 말세 사역을 믿을까 봐 두려운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발표한 진리가 세상에 널리 전파되고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통행되는 걸 두려워하는 거죠. 여기서 알수 있어요. 공산당이 진리와 하나님의 역사를 두려워하고 참빛이 흑암에 있는 인류를 비출까 두려워한다는 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발표한 말씀이 퍼지기 시작하면 많은 사람들이 말세 사역을 믿을 걸잘 아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탄압하고 잡아들이는 거죠. 공산당이 이렇게 하늘을 거스르는 건 하나님과 적대되고 진리와 정의와 맞서는 거예요. 아버지, 계속 공산당을 두둔하고 공산당 편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계신데, 그건 하나님의 성품을 거스르는 죄예요. 벌을 받을 거라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은 틀림없이 다 지옥으로 떨어질 거예요. 아버지, 이것만은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정희야, 공산당이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를 탄압하는 근원을 제대로 아는 것 같구나. 사실 나도 공산당이 그 교회를 탄압하는 이유가 말세 그리스도가 인류를 구원하러 왔기 때문인가 알아. 말씀이 육신에서 나타남이란 책의 영향력이 너무 강하지. 만약 공산당이 탄압 정책을 쓰지 않으면 얼마나 많은 중국인들이 믿을지 몰라. 결과가 너무 위험하다. 이건 누구나 다알수 있어. 근데 대적하면 벌 받아서 지옥 간다는 거난안 믿어. 지옥을 본 사람 있어? 어떤 곳인데? 하나님이 있는지도 모르는데 난 하나님 인정 안 해. 하나님이 어딨어? 누가 봤어? 전능하신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면 공산당이 그렇게 정죄하고 공격하는데 왜 멸해버리지 않는 거야? 전능하시니까 공산당을 멸해버려야 진짜 하나님이지. 그럼 인류가 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이라고 할 거다. 공산당도 다 하나님께 엎드릴 거고 누가 대적할까? 근데 현실은 내 눈엔 공안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잡는 것밖에 안 보여. 많은 사람들이 잡혀 들어가고 고문을 당하면서 병신되고 죽은 것도 많아. 그래도 구해주지 않잖아. 근데 어떻게 그 하나님이 진짜라고 믿을 수 있겠어? 정말 이해가 안 돼. 그 하나님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니들도 잘 모르는 거 아니니? 정말 멍청한 거 아니냐? 뭘 보고 진짜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야? 확실하게 한번 말해봐. 아버지, 경험도 많으신데 정말 하나님의 존재와 주제에 대해 아는 게 전혀 없으세요? 창세부터 하나님은 타락된 인류를 구원하려고
3단계의 사역을 하셨죠. 이스라엘에서 율법 시대, 유대에서 은혜 시대 사역을 하셨어요. 그 두 단계 사역에서 많은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발표하셨고 그게 성경에 기록됐죠. 말세에 성육신하셔서 인류를 구원하는 진리를 발표하셨고 말씀이 육신에서 나타남에 기록됐어요. 3단계 사역에서 두 번 성육신하셔서 구원 사역을 하셨어요. 첫 번째는 예수로 성육신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구속 사역을 완성하셨는데 온 세상을 뒤흔들었죠. 예수님의 복음은 땅끝까지 전해졌고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기독교는 세계 곳곳에 세워졌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어요. 말세에 성육신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은 심판 사역을 하고 계세요. 똑같이 세상을 뒤흔들었죠. 발표하신 말씀이 육신에서 나타남은 전 인류에게 전해지고 있어요. 진리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오시길 사모하는 사람은 성경과 말씀이 육신에서 나타남을 보고 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사역도 보게 되면서 그분의 존재와 주제를 알게 되었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존재하는지 모르시면 왜 하나님의 역사를 한번 알아보진 않으세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살면서 운명은 하늘에 달렸다, 하늘이 보고 있다, 계획은 사람이, 성사는 하늘이라는 명언들을 만들게 됐잖아요. 또 양심 있는 사람은 다 인과응보를 인정해요. 하나님을 보지는 못해도 그런 명언들을 종합했다는 건 하나님의 존재와 주제가 확정되는 거예요. 돈만 알고 돈밖에 모른다면 하나님의 사역을 알아보지 않죠. 그런 사람들에겐 돈과 명예, 이익밖에 안 보이고 지위와 권력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보죠. 성경에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한다고 했어요. 아버지, 예를 하나 들게요. 하나님을 대적한 나라나 민족, 성읍은 결국 하나님께 회멸됐어요. 야, 그거 근거 있는 말이야? 난 실제로 본 적이 없는데 너 사실 될 수 있어? 그럼 공산당이 언제 멸망되는지 말해봐. 하나님이 공산당을 멸하면 나도 믿는다. 그러게 말이야. 하나님이 공산당을 멸해서 중국이 정말 살만해지면 나도 믿을게. 엄마. 아휴, 됐어. 가자. 준비 다 됐으니까 먹으면서 해. 아버지, 가시죠. 아버지, 아무리 공산당원이고 무신론이라도 천이도 믿지 않으세요? 사람 운명이 일생을 결정한다는 거 믿으세요? 아버진 뿌린 대로 거둔다는 사실 인정하세요? 그게 하나님이 이 세상과 인류를 주재한다는 증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을 대적했던 나라나 민족에겐 좋은 결과가 없었어요. 어느 나라나 민족을 멸하시는 건 너무 쉬운 거죠.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유대교 지도자들이 로마 정부와 결탁해 예수님을 못 박았다가 주후 70년 뒤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벌을 받았어요. 나라가 망하고 많은 유대인이 학살당했죠. 또 로마 정부도 크리스천들을 300년이나 박해했다가 결국 보응을 받아 하나님께 회멸됐고요. 이런 역사 사실들에서 보다시피 하나님을 대적하면 멸망을 자초하고 하나님께 벌받고 회멸될 거예요. 공산당은 집권해서 크리스천들을 탄압하고 학살해왔어요. 특히 말세 그리스도가 중국에 오셔서 사역하시니 그들은 더 광적으로 정죄하고 대적하면서 전국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를 탄압하고 있고 그리스도를 추적하고 하나님 선민을 박해해요. 거기다 많은 유언비어로 교회를 모함하면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멀리하도록 사람을 미혹해서 구원받을 기회를 빼앗고 지옥으로 끌어가고 징벌받게 하죠. 공산당이 하나님을 대적한 죄악은 너무 많아요. 이미 하나님의 성품을 거슬렀어요. 하나님의 말세 심판 사역이 끝날 때 하나님은 각종 재난으로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탄 세력들을 멸하고 중국 공산당 사탄 정권을 멸해버려서 거스를 수 없는 하나님의 공의 성품을 나타내실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된 육신이 있는 곳이
바로 원수가 멸망하는 곳이다. 중국이 제일 먼저 부서지고 하나님 손에 회멸되는데 하나님은 전혀 사정을 봐주지 않는다. 하나님 역사를 대적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지옥에 쳐넣을 것이고 하나님 역사를 대적하는 국가를 하나님은 멸해버릴 것이며 하나님 역사를 반대하는 민족을 지구에서 없애 더 이상 존재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 말씀은 다 이루어질 거예요. 공산당이 그분을 믿는 사람을 해치고 악행을 너무 많이 해서 중국 인민에게 큰 재앙을 몰고 왔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저주와 회멸을 받지 않겠어요? 맞아요. 중국의 재난은 갈수록 커지고 많아지는데 다 하나님을 대적해서 보응받는 거예요. 아빠, 이제 공산당 따라 대적하는 거 그만해요. 나쁜 짓으로 자멸한다는 말도 있잖아요. 큰 재난이 와서 공산당이 멸망될 때면 후회해도 늦어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나의 긍휼은 나를 사랑하고 자신을 버리는 자에게 나타낸다. 악인들이 받는 징벌은 바로 내 공의 성품의 증거이고 나의 진노의 증거이다. 재난이 닥칠 때 나를 대적했던 자들은 기근과 온역에 떨어져 애곡할 것이다. 인류가 좋은 운명을 바라고 한 국가가 좋은 국운을 바란다면 인류는 다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죄를 자백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인류의 운명과 귀숙은 피할 수 없는 큰 재앙일 것이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인류가 하나님을 믿고 경배해야 하나님의 보호와 보살핌을 받고 재난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어요. 됐어. 이제 나한테 전도하려고? 난 무신론의 공산당원이야. 하나님 안 믿어. 내가 볼 땐 공산당 이론이 가장 현실적이야. 공산당을 따라야 한자리 얻고 부자도 될 수 있고 권력에 세력에 형통하고 가문도 빚네. 그런 게 행복이지. 니들 봐라. 뭐 도둑도 아니고 맨날 숨어 다니기나 하고 언제 잡혀갈지 모르고 생사도 그래. 행복이 어딨어. 죽은 다음이 어떻든 난 지금이 중요해. 죽으면 그만이야. 중국은 공산당의 천하다. 하나님 믿으면 공산당이 목을 칠 거야. 난 공산당만 믿어. 형세를 볼 줄 알아야지.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은 절대 안 돼. 아유, 그만해요. 적당히 합시다. 어쩌다 나왔는데. 먹자. 준비 다 해놨어. 자자, 얼른 먹어. 드세요.